선착순 한 명한테 계셔서 소떡 사줄게요. 아, 선착순 한 명. 빌리만두 선수야, 빌리만두. 어디 내렸을 때 선착순이야? 어디서 선착순이야? 내렸을 때 휴게소에서요. 아, 내렸을 때 휴게소에서 영화이 앞에 딱 붙는 사람 첫 번째. 오케이. 자, 또 한 번에 간식비를 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하는 요번 애가 안성. 아, 자, 앞이 저희가 한 번만 더 드려드리는 인사예요. 나는 당신의 땀 냄새도 사랑합니다. 땀 냄새 사랑하는데 입 냄새 맡아보라고 이런 친구예요. 자,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상이야. 와, 중상한데? 그런 느낌이 안 나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는데 그럼 죽인 중이야. 중상이야?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동생이야. 네가 20만 원을 짓게 했었거든. 근데 갑자기 오빠! 오빠 나 2천만 원 주라고. 그럼 네가 지금 꿈꿔 20만 원을 챙겼어. 근데 동생이 여동생이 2천만 원 달라고 했는데 줄 수 있었어. 있지 그제? 그 느낌이 50초에서 1200분 자, 우리 손 한 번씩 흔들고 가자, 얘들아. 손 흔들으세요. 예. 네. 손 한 번 흔들어. 야,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야, 마이크 잡아. 마이크 잡아. 마이크 잡지 말고. 자, 센스를 바로 나와야 돼. 오케이. 바로. 우리 엄마만 스모킹 클럽에 우를 마시라고. 변태 나는 신의 씨. 야, 영화. 마이크 내주면 안 돼. 달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음악 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손 한번 들면서 가, 얘들아, 손 한번. 손 흔들면서, 네. 네. 손. 손. 자.
저 아이 닉입니다. 아이 유가 아니라 아이 닉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같은 있습니다. 저 눈동그랗습니다. 선생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아이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데이트 신청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동일한 밤에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께 떡볶이를 사다가고 준비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생님 하실 것입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천준, 야 천준 아이템 하나 장착해줘라. 오뉴야, 뭐 있냐? 어? 아 형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네가 처리해. 알겠어. 너 일로 와. 빨리 신발 신어. 좋은 말한테 신발 신는 게 좋아. 여기로 절대 못 들어와. 오, 천준 쩔어. 난 이런 거 들을 수 있어. 오오오 신형 신발 뭐야? 신발 없어? 누구 거야? 내꺼 어? 어? 그치
선생님 걸 또 뺏으시는 거야? 오, 너 지금 전주인데 어 비서실장이야. 경호실장이야, 경호실장 우리 방. 어, 최순실이다. 어? 오, 전준 박력 있어. 재윤아, 재윤아. 네? 재윤이한테 동영쌤은 어떤 선생님이야? 착한 변태쌤. 우리 어 그러면 오늘 어쨌든 둘째 달까지 너무나도 잘 맞춰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또 같이 저 이렇게도 모였는데 되게 수련회 하면서 어 하나님 뭐 주셨던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 뭐 되게 지루하실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되게 너무 좋았던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 한 이틀 동안 이렇게 같이 우리가 우리 중년들은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해보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어, 또 우리 고등학생들은 이제 몇 차례 또 조이 코리아 다녀오다가 또 처음으로 이렇게 캠프 코리아 와봤는지 느낌이 어땠는지 어, 그리고 또 우리 중학생들은 처음으로 또 수련회 이렇게 방문했는데 어, 어땠는지 한번 이런 시간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냥 편하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처음에 내가 양식을 알려줄게.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훈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을 하고 저는 이번에 수련회 이틀 동안 해봤는데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라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고등학생부터 먼저 어, 회장님은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 우리 태호부터 어,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이태호. 아, 박수! 이번에 어 계속 수련회 앞에 왔는데 처음으로 캠프 코리아? 그쵸. 그 와서 뭔가 좀 색달랐게 됐는데 여기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 그냥 뭔가 일단 네. 조이 코리아 가면은 좀 일단 쉴 시간 별로 없잖아요. 아, 네. 근데 여기는 좀 쉴 시간도 좀 있고 어. 그리고 이렇게 막 지루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건 뭐가 있었어요? 저는 이문 목사님. 이문 목사의 말씀. 어.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뭔가. 재밌었고. 이틀 동안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본인에게 다가왔던 메시지는? 아,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건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우리 어 이번 석이죠, 우리 전준. 어. 안녕하세요. 감기 걸린 전준입니다. 아, 예, 힘내라고 힘내라고. 아, 이번 질환에 정말 좋았습니다. 다른 때와 정말 달랐기 때문에 어, 좀 더 색다른 걸 느낄 수 있었고 이런 그런 놀이 같은 거 색다르잖아요. 조이 코리아 때는 맨날 밖에서 농구하고 더워 죽겠는데 어, 농구하고 아이한테 정말 싫었어요. 너무 좋아. 근데 이 캠프 코리아 정말 좋아요. 아, 안에서 하는 거. 더운 날에 안에서 에어컨 틀고 정말 좋았고요. 일단 제가 기억나는 거는요. 네, 강은도 목사님 네. 말씀이었습니다. 어... 정말 좋았어요. 재밌었고.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눈이 감기네. 눈이 감겨요. 강은도 목사님 무슨 말씀 가장 기억이 남습니까? 저는 그냥 다 웃겼는데요. 다 웃겼어요? 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근데 방금 봤지?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를 하는 거야. 자, 우리 다음은 우리 옆에 해볼까요? 아, 제가 또 해야죠. 네. 하나님을 만나. 아, 안녕하세요. 저는 중일 이재윤이고요. 아, 여러분. 네. 어땠어요? 네. 정말 재밌었어요. 어. 일단 여기 샘물교회에서 수련회 간 게 처음이라 정말 뜻깊었고 네. 일단 저는 이번에 마지막에 그 기도하는 게 네. 가장 좋았습니다. 어. 일단 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와~ 와~ 일단 저는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 어, 어떻게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요? 저요? 만나요? 저 일단 세상이 다 발라 보입니다. 와 진짜 사회가 오. 꽃이 피어 있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만났어 하나님을? 그래요? 계속 아, 이번에 승현 쌤이 어. 막 계속 하나님한테 만나달라고 어. 이거 이것만 계속 처음에 힘들면 그렇게 하라 했는데 어. 그걸 계속 하나가 어. 갑자기 막 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똑같아. 일단 뭐가 나와가지고 표현해봐야 돼, 재윤아. 어떻게 만나는지 말해야 돼. 아,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막 저희는 뭐 제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근데 죄를 용서 막 하면서 하다가 근데 갑자기 하나님 또 와요. 너한테 눈을 까먹었는데 갑자기 와요. 보여요. 야. 죽여 하나님. 그래서 만나서 그때 너의 너 어때 어떤 느낌이야 너한테? 뭔가 되게 감동적인? 감동적이고. 아, 안 맞아. 일단 되게 울컥해요. 울컥.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고.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고. 아니 뭔가 뭐라 해야 돼? 뭔가 되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난다. 네. 봤어요. 예. 그렇게? 예. 오케이. 아, 우리 박수 한번 더 쳐줍시다. 맞아요. 네. 이렇게 되게 선배님께서 만져주실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우리 재윤이가 오늘도 성령님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옆에 우리 나갈까요? 저요? 네. 저는 저는 14살 이현호고 13살인가? 14살 이현호. 아, 우리 현호. 네. 현호는 오늘 수련회 처음이었는데 어땠어요? 제가 14년 살아본 결과 가장 좋았던 수련회인 것 같고 그 이유는 그 기억의 방인가? 네, 기억의 기억의 방. 제가 그 예전에 살짝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살짝 그 이렇게 작은 말이어도 제가 민감하게 받아들였는데 그 통해 이제 이건 집중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건 괜찮다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까지는 그냥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런 일 그냥 까먹게 해달라 했는데 이제 그냥 이제 그렇게 안 할 수 있게 됐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그 방탈출이라고 다양한 뭐 게임도 활동도 그다음에 조끼리 소통도 하고 그냥 다양하게 얘기도 하고 재밌게 즐겨서 그건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손목에 있는 팔찌가 이렇게 낡아지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아요.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의섭이. 네? 의섭이 합시다. 아니 어떡하냐. 공일 심의섭이고요. 의섭이. 어땠어요? 수련회 처음 왔는데 중길이네요. 재미가 없을 줄 알고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기대가 이상해도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좋았어요. 어떤 게 어떻게 좋았어요? 강원도 목사님이 아들이 불을 안 껐는데 불을 껐어요. 본인도 자주 그러시나요? 본인은 안 그러죠. 그게 가장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뭐 프로그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프로그램 중에는 이틀간 돌아보면서 난 이 시간이 참 가장 좋았었던 것 같아. 뭐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됐어. 군인 있었던 군인 그분 가능의 방. 가능의 방이 왜 재밌었어요? 그냥 선생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었어. 우리 동영 선생님. 정말 좋았지. 이제 류은이 나가서 선생님 딱 칠 때 막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그랬대요. 그게 가장 좋았었어요? 네. 네, 그랬답니다. 박수! 박수! 자, 우리 다음은 우리 민재!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재밌게 놀러 간다 했는데 그건 진짜 울면서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진짜 재밌게 놀던 것 같고 이번에 이제 강원 목사님 설교가 재밌었고 코스 신앙 그 다니는 거의 다니고 신앙 코스 고마워 방탈출 진짜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있었고 문제 맞히기도 하고 아무 재밌었고 이번에 또 이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많이 은혜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선생님들을 제외하고 민재가 우리에게 가장 오래 다닐 수도 있어. 자, 영원히 있구나. 그렇게 되면 그럼 어제 그 옆에 또 갑시다. 승규. 예, 무사 기자 아들.
저는 18살 승규고요. 네? 수련회 처음 와서. 그러니까 처음 왔어요 우리 승규. 네. 힘들었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아. 아니 이게 재미없던 건 아니었지. 몸이 안 좋았던 거. 엄청 많이. 알겠어요. 여러분 지방방송 끄시고. 예. 네.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졸렸어요. 졸렸어요. 혹시 그래도 이틀간 보내면서 좀 재밌었던 건 없었어요? 방탈출 되게 재밌었어요. 방탈출 그 조장이 누구였죠? 동현쌤. 맞아요. 방탈출 재밌었어요. 네. 뒤에서 꼬박하죠. 네. 자, 너무 좋았답니다. 자, 박수! 자, 우리 형은 어땠어? 형은 어땠어 오늘 이번에 수련회? 아, 저 뭐지? 약간 혁 형 기도하는 거 보고 감동받았어. 아, 네, 왜 감동받았어? 혁 형이 진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고. 그래서 현선이 열심히 했어. 혁 형이. 현선이 이틀간 수련회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였던 거 같아? 퍼프끔. 제일 좋았던 거야? 왜 이렇게 더워 여기? 그 뭐지? 안 먼 거기. 그 강원도 목사님? 아니. 이물 목사님? 아니. 이물 목사님? 이물 목사님 왜? 재밌었어. 재밌었어? 와. 알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자, 우리 다음. 우리 신영이. 네. 꿀녀석 최신영이. 와! 박수! 꿀녀석 최신영. 남대가 안 들어가도 가는. 자기. 자, 조용히 해주고. 처음에는 수련회는 안 갈라 했는데. 네. 이미 수련회는 약속을 잡아가지고. 약속을 잡아. 수련회 왔어요. 네. 처음에는 엄청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네.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추웠고 너무 아픈 데가 많았어요. 왜 어디가 아팠어요? 계속 일어나서 그냥 뭐 흠이 있다 보니까 허리랑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아 목이 아프. 제 또 목도 부어가지고 밥 먹을 때 많이 못 먹어가지고 좀 아쉬웠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이틀 남수 재밌었던 거 있었어요? 재밌었던 거. 네. 방탈출할 때 조끼리 같이 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 그게 너무 좋았다고.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넘기시죠. 재밌어요. 아 드디어 제 차례가 왔네요. 저는 그 모노 중에 그 비주얼 담당 1학년 김영환이라고. 아 영환입니다. 예. 아 제가 솔직히 지금까지 그 여기서 제가 이쪽으로 돌 줄 알고 제가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좀 늦게 걸린 것 같아요. 네. 정말 빨리 될게요. 아니 천천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저기 그 마크조 그 마크조 예. 예 마크조 목사님 할 때 잘 솔직히 졸았어요. 졸았는데 그 이상하게도 마크조 그 목사님이 말하는데 그 영어로 말한 게 한 70% 정도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저희 올해 영어 실력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뜻깊었고, 네, 이제 그리고 이번에 그 방탈출에서 제가 그 제가 한번 도전해봐서 제가 프리스타일을 한번 해봤는데, 야, 근데 사실 제가 거기서 많은 가사 실수를 해가지고 솔직히 많이 좀 헷갈리긴 했는데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어. 아니 한번 앵콜해 주면 안 돼요? 저 못 봐가지고 그 무대를. 아, 기억 안 나요. 어차피 영상이 있으니까. 아, 영상 참고해. 박수. 자, 우리 다음에 준이. 예, 준성 유지현입니다. 아, 우리 준이. 아, 자, 우리 준이 어떻게 수련회 처음인가요? 아니요. 처음은 아니에요, 그죠? 어땠습니까, 계속 캠프를? 한마디 말도. 하루의 마지막 때. 하루의 마지막 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그때.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네.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 못 봤어요. 하나님 못 봤어요. 네. 더 열심히 해야겠죠? 더 열심히 해야겠죠. 더 열심히 하고 싶었어? 네. 이틀 동안 그래도 가장 재밌었던 게 뭔 것 같아요?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있어요? 방탈출 어떤 부분? 다 재밌었어요. 다 재밌었어. 아, 그랬었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아. 자, 우리 다음에 창현님. 중2 이창현님. 아! 창현님. 우리 계속 하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 예. 방탈출 때 영채쌤인가? 영채쌤. 제모할 때. 제모.
너무 재밌었어. 막 느끼는 게 시원하고. 시원하고. 그때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 표정이 좀. 표정이. 똥 씹은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근데 너도 기뻤잖아. 너만 시원해지면 됐지. 더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에 우리 온유! 중학교 2학년 이온유입니다. 아! 온유 여기 수련회가 처음이죠? 네. 네, 어땠어요? 김밥을 먹었는데 상한 거여가지고 화장실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배가 많이 아팠는데 선생님의 잘못입니다. 네, 선생님의 그래서 좀 못 즐기고 한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틀간 좀 수련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좀 있어요? 어디 이거 참 추억이 될 것 같은데. 문제방에서. 문제방에서. 네. 뭐를 지킬 수 있고 그 뭐를 못 지키는지 네. 그런 걸 알게 돼서 기쁩니다. 어떤 거를 지킬 수 있고 어떤 거 못 지킬 것 같아? 교회 맨날 나오는 건 지킬 수 있고. 교회 맨날 나오는 건 지킬 수 있고. 네. 뭐 돈 엄청 많이 준다 했을 때 교회 못 나간다고 하는 거 약간 그런 거. 아 그거는 좀 못 지킬 것 같고. 네. 그랬군요. 아 어쨌든 전 회장. 전 회장님 나가셨어.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혁 회장님. 네 저는 일단 그 이번에 회장이 된 전라고 2학년 도혁이고요. 아 일단 제가 이번에 가장 좋았던 거는 일단 말씀이 아니라 기도 시간이었는데 제가 첫날 기도를 할 때는 그 그냥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그냥 기도를 이렇게 크게 하고 있었는데 네네. 갑자기 네. 그 의도치는 않았는데 갑자기 네. 그 죽어놓고 애들이 네. 그냥 같이 그 얘들 같이 찬양하고 네. 이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네. 이런 그 기도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 눈물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뭐 그 문자 타임인가? 뭐 그거 하는데 이제 제가 다 같이 뭐 기도해 주세요 올렸던 것도 그 어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여서 확실히 회장이 되니까 그 보는 게 제가 회장을 한번 했다가 1년 쉬고 다시 하는 거잖아요. 네. 그 1년 쉬었을 때는 그냥 그 아무 좀 관심이 좀 무관심이었고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회장이 돼서 이제 애들을 보니까 너무 그 안타까운 거예요. 애들이 그 찬양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고 이게 생각나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오늘 또 기도를 했는데 저희도 또 그냥 시작은 그냥 제 기도 일단 제가 뭘 잘해야 애들한테도 이렇게 다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승현이 형의 부탁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한 친구를 이제 빼서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데 제가 그 오늘 찬양이 되게 막 애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우리 기도 시간에 그걸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아 정말 그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정말 많고 내가 진짜 많이 약하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으니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신 거구나 이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감사했고 그 제가 그 아까 똥싸면서 설교를 하나 봤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게 그 절망적인 게 아니고 그걸 느끼는 게 정말 좋은 거라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그거를 그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 참 좋았던 것 같아서 이번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 애들이 입도 뻥긋 안 할 줄 알았는데 네. 진우랑 이런 애들이 솔직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보니까 막 눈물 많이 나와가지고 그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했는데 여기 그 해준 애들도 있고 안 해준 애들도 있는데 정말 그 제가 이번에 느꼈던 건 이제 니네가 이제 여기서 했던 그대로 그 중고등부에서도 할 거니까 그 포기하지 말고 그 중고등부 예배에서 정말 이런 수련회 같은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승현 쌤 어떠셨나요? 이게 이틀간 함께 또 아이들과 하는데 네 일단 그 선생님들이 기도로서 이렇게 준비해서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고 일단 그게 첫 번째로 좋은 점이었고 네. 그리고 저도 중고등부 내에서 요즘 중고등부가 많이 침체돼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한 기도가 요즘에 많이 나왔어요. 제가 네.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수련회를
과연 갔다 오면 될 문제인가 네. 이런 고민도 많이 되기도 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정말 오늘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는 시간이었지 않나 네. 이렇게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던 아이들이 거의 다 수련회를 왔어요. 아, 진짜 정말 신영이도 그렇고 재윤이도 그렇고 뭐 용주도 그렇고 정말 그런 아이들이 이제 와서 그냥 수련회를 와서 그냥 자기가 구경만 하고 간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여기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고 네. 할 수 있는 만큼 찬양하고 정말 처음에 그러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아이들이면 네. 그런 게 더 힘들 거라는 걸 이제 더 잘 아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그런 걸 봤을 때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았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저도 회장님 말씀대로 여기 간 말대로 정말 여기서 받은 은혜를 저도 수련회를 많이 갔다 와봐서 알거든요. 네. 정말 수련회를 가는 이 은혜가 정말 오래 가지 않아요. 재윤아 너처럼 하나님을 보고 그래도 이게 오래 가지 않는데 정말 여기서 자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삶으로 갈 때 싸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제 공격하는 수련회 왔을 때는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이게 집으로 돌아가면서나 삶으로 가면서나 이제 많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이제 더 교회도 열심히 나오려고 하고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예배가 수련회처럼은 힘들지라도 저희가 더욱더 예배를 중고등부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 중고등부가 만들어가는 예배니까 저희 중고등부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저희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저도 많이 은혜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조은선생님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처음으로 또 교사로서 그리고 또 이런 수련도 처음이에요.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제 이런 막 크게 하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처음이었는데 네. 진짜 제가 더 뜻깊은 시간이었고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처음 이렇게 첫날에 와서 이제 찬양 부를 때는 신나게 찬양 부르고 네. 기도할 때는 진짜 진심으로 울면서 기도를 드렸었는데 저는 그때 딱 옷자락을 봤어요. 아. 옷자락을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딱 그 하얀 색깔 옷자락을 봤어요. 딱 봤는데 보자마자 눈물이 진짜 막 쉴 새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되는구나. 이런 느낌, 이런 기도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좀 느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우리 아이들 기도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좀 울먹울먹거리면서 아, 그래서 제일 좋았던 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찬양 부를 때 네. 춤추면서 할 때 아. 그때 제가 정말 제가 기분 다 좋아지더라고요. 딱 이까지 아,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리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너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끝다 죽을 뻔했네 진짜로. 몰라. 수고했어. 예? 수고했어. 알겠습니까? 네. 진짜 잘 모르겠네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선생님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다 들으신 후에 본인의 아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고 우리 아이가 확실합니다. 아, 어떤 교회 누구누구 학생이 확실합니다. 여기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이라고 대답했고요. 선생님들 들으시죠?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 둘, 셋. 가을. 가을, 네,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혹시 좋아하는 아이돌 있습니까? 아니요. 거짓말 같습니다.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선생님의 장점이 있다면? 쉽사리 대답하지 못합니다. 선생님들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선생님의 단점이 있다면?
선생님 앞으로 안치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능을 통해서 꼭 아이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친구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네, 중학생이 힌트 드렸고요. 목소리 많이 들려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셀 테니까 보이기 아이가 친해지게 하시면 손 들고 외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어떤 교회 누구 학생이 과시하려고요? 생물교회 유흐! 네, 웨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그 친구 아직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이 친구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자, 제가 우리 다 같이 카운트다운 3, 2, 1 하면은 본인 선생님한테 갈 건데요. 선생님한테 갔을 때 선생님이 동성이라면 안아주시면 되고요. 이성이라면 손 끄집어서 띡띡 땡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카운트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3, 2, 1 선생님에게 가주세요. 네, 선생님 축하합니다. 네, 선생님 잠시 잡아주시고요.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거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친구 아직 돌아가시지 마시고요. 네, 인터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느 부분에서 선생님의 아이가 어찌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 장점과 단점을 말하지 못하는데 눈이라는 걸 혹시 혹시 평소에 어떤 아이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면요, 이제 막 중고등부에 입학했어요. 중학교 1학년에 입학했고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몸 얼굴이 그 천상 아닐까요? 뭘 뭐라고 했죠? 요정같이 말해요. 엘프가 생각한다고요. 요정같이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손재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쁜 것들 너무 잘 만들고 이렇게 되게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너무 잘 만들어요. 그림도 잘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페이스 페인팅도 너무 잘하고요. 우리 누니가 되게 마음도 되게 따뜻하고 근데 시크한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여기서 하면은 또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많이 빼는 것 같아서 이만까지만. 그리고 이번 시간에 보기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 와줘서 고맙고 꼭 예수님 만나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스소사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영광의 불로 세우소서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불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불소서 성령의 불을 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저의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힘들어요 그만해주세요 아 너무 웃겨 야 저기 고등학생 2학년 진 누가 너는 그냥 면실 새끼 너는 우리도 들을 수 하나밖에 없지만 너는 고등학생 2학년은 그냥 저파하며 너는 그냥 복등을 그냥 때릴 수만 내 팔뚝에 꼬지게 벙을 주는 지만 너는 그냥 형이 형한테 팔려 그냥 새끼야 네가 랩을 잘한다고? 그래 넌 나보다 못해 그래 넌 나보다 못해 왜? 넌 나보다 랩을 못해 그리고 난 나보다 힘들은 못해 왜? 고등학생 2학년에 있대 며칠 죽을 같은 새끼는 목소 근삭으로 하라고 선생님한테 저 팔려면 형제가 지금 눈빛을 교환하고 있죠? 네 가겠습니다 아이고 빅동 뭐야 아니 빛이 너무 빠른데 형님 바로 가도 될까요?
조그만 뭘. 내 곁에만